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혁신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인 어버이날입니다. 유튜버 자식을 둔 저희 부모님은 어버이날 선물 영상 촬영으로 본의 아니게 조금 더 일찍 어버이날을 맞이했었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셨던 선물은 이게 뭐야?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답인 것 같아 이번에는 용돈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위치한 한가람 문구에서 부채를 사왔습니다. 사랑받는 사위가 될수 있도록 장모님 것도 같이 만들 거예요. 부채질을 해봤는데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이 시원한 바람을 돈바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살의 개수는 21개. 10,000원짜리 21개면 21만원, 50,000원짜리 21장이면 비터랭. 세종대왕님에서 퇴계 이한 선생님으로 급하게 선회하려던 중 때마침 유튜브 수익이 들어왔네요. 저희 영상을 좋게 봐주신 여러분 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통장에 꽂히는 숫자가 다릅니다. 오늘의 환율을 검색해 볼게요. 오, 환율 좋은데? 응? 이 살짝 파인 홈은 뭐지? 어제 바꿀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며 은행에 갔어요. 신권을 구하지 못한 나는 ATM기에서 최대한 깨끗한 지폐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채에 붙어 있는 종이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부채를 보고 있자니 뭔가가 떠오르네요. 잠시 샛길로 세워버렸네요. 부채에 붙어 있는 종이를 제거해주세요. 부채살이 약하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생선뼈를 발굴한 것처럼 앙상한 부채대만 남았고, 마저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비닐에 넣어 줄게요. 지폐보다 비닐이 크기 때문에 지폐 크기에 맞춰서 비닐을 접고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 정성을 더해 줄게요. 잠시 멘트를 멈추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절대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팁 나갑니다. 접은 비닐이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거운 책으로 눌러주세요. 주린이를 탈출하기 위해 구매했지만 냄비 받침대로 사용 중인 월가의 영혼 책을 사용했습니다. 고생하는 대장님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책장에 있는 책 중에 10,000원을 숨겨두도록 할게요. 힌트, 대장님과 제일 잘 어울리는 책에 숨겨놨습니다. 이제 부채살의 지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긴후 숙전된 느낌이 나는 세종대왕님을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붙여 추적 60분 스타일의 세종대왕님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취향 존중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부채 뼈대 크기로 잘라 붙인 다음에 지폐의 중앙에 잘 맞춰 붙여주세요. 나머지 지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종대왕님의 용안을 가리는 게 죄송스러워 앞쪽으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펴보도록.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지폐끼리 연결해줄 종이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종이를 손가락 크기 정도로 잘라 알파벳 M 모양으로 접어주시고, 마치 여기에 붙이라고 은색으로 빛나는 네모 부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호일처럼 반짝이는 부분에 대한민국 영토가 그려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은색 부분에 붙여보니 부채끼리의 거리가 너무 먼것 같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았어요. 실수는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한 번에 성공하세요. 아까보다 촘촘하고 균일하죠? 근데 뭔가가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과 썰렁함을 없애줄 스티커들을 사왔습니다. 아트박스에서 500원씩 주고 사왔는데,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현질은 옵션이 아닌 필수란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 저기, 점심 메뉴 고르는 것처럼 난이도 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뒷면에도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제 완성된 부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어차피 부모님들은 부채의 기능보다 부채의 내용물에 관심을 가질 테니, 촥촥!
소리는 안 나지만 조심히 펼치면 됩니다. 엄마,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맙고 장모님, 저의 장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어머님들은 이 영상을 클릭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란에 적어놨는데 보셨군요. 그럼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뒤, 옆 똑같이 만든 부채 두 개 중 한쪽에만 5만원짜리를 넣어두겠습니다. 두 어머님 중 누가 먼저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